여기에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정도면 이제 실관을 위한 방법론 중심으로만 지금 제가 다 정리를 한 건데요. 거기 보면 그 9주차, 10주차 이때 그 수업을 갖다가 그 다음 일요일날 하면 어떻습니까? 일요일날 제가 그날 밤에 비행기를 내려올지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에 내려오든지 해가지고 그걸 뛰어넘으면 이게 두 주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시간이 너무 갭이 생기니까 최소한 한 번은 일요일날 그냥 그 25일날 넘겨서 예 26일날 일요일날 하는 걸 뭐 개인적 스케줄하고 맞춰보셔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막 하든지 안 그러면 두 번 다 그냥 일요일로 그냥 넘겨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견해 있습니까? 일요일날 하면 되겠습니까? 일요일날 예. 일요일날 오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럼 그 9주 10주 차에 예. 10월 25일 11월 1일 날 예. 그냥 종합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8주차가 잘 들으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자 오늘은 이제 음양원리 예. 이게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제일 우리가 첫날 이 공부 시작할 때 배우는 게 이제 음양이죠 그죠? 음양으로 시작해 가지고 결국 이제 역의 원리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음양의 소장성세죠, 그죠? 음이 기르나고 또 음이 쇠퇴하고 결국 하나가 늘어나고 하나 쇠퇴하는 것이 결국은 양이 늘어나고 양이 쇠퇴하는 똑같은 거니까 결국 천지 만물이 생긴 모양이 유형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위아래가 존재하고. 표리, 그죠? 예, 안과 밖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전과 후, 앞면과 뒷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 그 존재하는 그 모형 자체에서 결국은 유형으로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예, 음양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눠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음양정신이, 음양에 의한 어떤 그 논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끝없이 뭡니까? 자리 바꿈을 한다는 거죠. 예, 자리 바꿈을 해나가는 것인데, 그 자리 바꿈의 그 패턴을 이제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결국 이제 뭐 우리가 그 간지를 써서 간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물의 어떤 진행 단계나 음양의 소장성세를 10단계로 쪼갰느냐, 아니면 12단계로 쪼갰느냐, 뭐 더 쪼개면은 뭐 더 수많은 막 그러니까 우리 24절기처럼 24개로 쪼갤 수도 있고 결국 음양의 소장성세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그 쪼개져서 이제 쓰인에 따라서 이제 여기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명리에서는 주로 이제, 간지에 의한 분류, 또 그 단계에 의해서 결국은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순환성을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 단계를 어떻게 이제, 시간적으로 몇 단계로 설정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기준에 이제 편입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음양을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음양 자체만 해도 굉장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제일 첫 페이지 보세요. 모든 역학책의 첫 구절이 다 음양이라니까요. 모든, 결국, 음양에 의해서, 있다 없다 그다음에 뭐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간다 온다 전부 다 뭐냐면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기운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게 이제 결국 새끼를 쳐서 결국은 수만 가지 종류의 어떤 뭐 간지 조합이든 육식 간지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의 가지 속에 있다는 거죠. 음양이라는 것이 몸통과 같은 것이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럼 전부 다, 10간이든 12지든 전부 다 이게 다 뭐냐면 지엽에 불과하다. 결국 그래서, 지엽을 이제 세세하게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몸통을 관찰하는 것도 그 어쩌면 최종적인 귀결을 우리가 빨리 도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귀결을. 그 결론을 빨리 내려면 결국 뭐냐. 우리가 여기에 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집어서 딸 수도 있지만 그냥 밑둥만 그죠 발로 차버리면 저절로 전체가 다 흔들려서 그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음양에서 수만 가지 종류의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역을 갖다가 결국은 뭐냐면 음양밖에 없다. 다시 음양밖에 없다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 음양을 그냥 어디다 기준으로 하느냐, 기준하느냐만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설정할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요 부분이 계속 이제, 공부를 갖다가,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붙들어 잡는 거죠, 그냥. 저 음양 하나만 사실은 배우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음양을 분류하는 기준을 스스로 이렇게 바꿀 수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 뭐냐면, 그것만 이제 자유가 생기면, 어떤 문제나 일이나 상황들도 결국 음양의 어떤 논리로 가지고 전부 다 답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했지만, 그 비유치상에, 오늘 일진이 무슨 날이죠? 이민일인가요? 예, 그 이민이라고 하는 그 경인. 이민 맞죠? 이민 맞죠? 왜 그런? 예, 이민 맞죠? 맞아요. 아니 저 오늘 예. 이민이라고 맞습니까? 예. 그 이미 뭐냐면은 그 제가 전에 동방대학 거기 가서도 이제 그날 일진을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 일종의 비유치상이죠. 그 비유치상과 함께,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 기운에 노출되어가지고 어떤 그 객체가 다 반응하는 어떤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튀어나온 놈이면, 이민이라는 것이 기운이,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놨다 치고요. 자, 하늘에서 뿌려주는 기운이, 이제 이게 기준이에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놈은 어떻게 해요? 튀어나온 놈 있고, 기어 들어간 놈 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음양 논리로. 그러면 어느 것이 이제 충족되는 거예요? 튀어나온 놈은 결국 짝짓지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어 들어간 놈은, 기본적으로 이게 양에 속한다는 거죠. 다른 겁니다. 이 기준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기준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하늘에서 뿌려주는 거, 땅에서 받아내는 거. 그죠? 그럼 하늘에서 뿌려주는 기운이 이게 양에 속하는 놈이라면, 양에 속하는 놈이라면, 결국 뭐에 충족되는 게, 오늘 음에 속하는 놈이 충족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결과를 이제 이미 그날 갖는 어떤 음양적 속성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라는 것 자체가 뭐냐입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숫자로도 다가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이미 뭐예요? 숫자는 선천수로서 1이죠. 그죠? 1, 그죠? 예. 1이고, 범도 뭐예요? 범은? 3. 예, 3 내지는? 그죠? 7, 그죠? 예. 그래서, 삼이라고 하는 것이 자축이니까 삼양지체죠, 그죠? 어떤 사물의 기운이 밖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어떤 동작이나 기운. 그래서 보통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문점을 하러 오면 마음속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던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봄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것들을 이 글자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치상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물을 오는 남자는 다시 분명히 머리를 끄적이면서 이걸 안 물어봤다 내지는 그럼 이게 된단 말이가 안 된단 말이가 사실은 그 대화 속에 이미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서 알쏭달쏭하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음양적으로 이제 큰 어떤 이 소위 이제 짝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천하추동에 보면 나오죠. 짝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짝을 제대로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일이 이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뭐 부합시켜서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거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결국 이제 이게 명조 안에 그것이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 보통 우리 양팔통, 음팔통, 팔자 이야기하죠. 그 양팔통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없다. 자체로 짝짓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예. 짝짓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폭발 준비다. 폭발 터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양간양지로만 이루어지는 팔자들은 그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캔이다. 예. 우리가 캔이라면 그 캔 속에 뭐예요? 전부 다 이 까칠하게 자기가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 운동성을 가진 놈들만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캔이 계속 외부적으로, 그죠? 외부적으로 결국 뭐예요? 계속 팽창하려는 운동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자극을 줬을 때 반응하는 게 빠르다 느리다.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콜라 캔을 햇볕에 한참 놓아두었다가 결국은 이렇게 땅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터져버릴 확률하고 시원한 곳에 뒀다가 떨어졌을 때 터져버릴 확률하고 어느 게 높아요? 따뜻한 곳에 둔 게 당연히 높겠죠. 그 이유는 그죠? 요런 인자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결국 이제 팔통사주라고 하는 게 양팔통이라는 게 대형사고를 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대형사고를 쳐야 어쨌든 유명해지든지 팔자의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음팔통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음팔통도 이 밖으로 발산하는 기운이 아니라 응축하려는 기운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예요? 응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자극을 주면 전체가 엉겨 있기 때문에 전체가 뭐예요? 타격을 받는 거죠. 그 엉겨 있지 않고 적당히 늘어져 있다면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 활성 비활성이다 이러면 하나는 잘 움직이고 하나는 안 움직인다. 예. 그러면 한 대 딱 쳤을 때 어떻게 해요? 비활성의 부분이 활성을 갖다가 활성을 쿠션으로 역할을 해주잖아요. 예. 또 활성을 서로 잡아서 상호 쿠션 작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양팔통, 음팔통 이런 걸 따져보는 것에 그것이 결국 그렇게 한번 자극을 줬을 때 깨질 때 와장창 다 깨지느냐. 예. 와장창 다 깨지느냐. 그러니까 예, 하나는 얼음이고 하나는 옆에는 물이고 또 다시 얼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예, 물의 상태가 결국 이제 좀 활성화된 걸로 보고, 그, 즉, 상대적으로 양이죠, 그죠? 상대적으로 양의 상태고 이게 음의 상태라면, 예, 이걸 갖다가 위에서 내리쳤을 때 하고 얼음 전부 다 뭐예요? 얼어가지고 음으로서 응축되어 있을 때, 때리면 어느 게 부서지는 거예요? 얼음이 전부 다 음에 속하는 놈이 박살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명적인 극단성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양팔통과 음팔통이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사는 인생은 뭐예요? 그 쿠션 때문에 그 변화의 역동성을 많이 못 만들어내죠. 근데 이런 팔자들은 결국 역동성을 만들어내니까 결국 뭐 유명하거나 뭐 하여튼 큰 일을 치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양팔통, 음팔통이 더 많은 것이 이제 저런 어떤 음양적인 작용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리적으로 사실은, 예, 워낙, 모든 부분에 응용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 그걸 붙들고, 음양만 사실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음양만 잘 생각하면, 그, 물을 것도 없고, 사실은요, 대답해 줄 것도 별로 없거든요. 예,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역할의 결론을 너무 빨리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을 본들 사실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자세히, 하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이제 추적을 할 수 있으면 물은 안 물으나 사실은 그 사람이 가야 될 어떤 귀결점들은 거의 그 틀 속에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죠. 별로 벗어난 게 없어요. 이게 벗어난 게 없는데 결국 뭐냐면 이게 인연을 서로 결국 확인하러 오는 것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좀 이 역할을 하다 보면 그 인연을 결국 그 채우기 위한 어떤 운동이다라고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 크게 봐서는 음양작용이라는 거죠. 음양작용. 그러니까 양에 속하는 사람이, 자, 이게 이민인을 할 저 남자가
가만히 있으려니까 막 뚜껑 열리는 거예요. 뚜껑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운동성이 발생하겠죠, 그죠? 운동성이 발생했는데, 예, 결국은 뭔가 그 대상이나 객체를 통해가지고 자기 뜻을 뭔가 채우려고 왔는데, 역시 도사한테 물게, 도사한테 묻는 그나마 낫죠. 거래를 하러 오면 자기가 결국은, 예, 여러 가지 그 뭐 뜻을 다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근데 도사한테 물어오는 건 그냥 어떤 상태냐를 확인하러 오는 거니까, 거기에 비해서, 예, 어떤 심리적인 보상이 좀 덜하긴 한데, 사회적인 일을 구하면 어떻습니까? 이 남자가 이민을 만나면 자기 뜻을 다, 그대로 다 채울 수 없다. 그런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미 그날 부여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걸 이제 전제로, 하루에 일진에도 뭐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명리를 봐나가면서도, 그 음양적인 것만 가지고 접근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음양을 이제 조개는 기준을 이제 뭐로 삼느냐가 결국 이제 관건인데, 그리고 지금 간지 자체의 음양이 있죠. 그죠? 간지 자체의 음양. 그 다음에, 대운, 명존에서 봤을 때, 대운의 어떤 음양의 경향성이죠. 이것도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준 따라 다르니까요. 기준 따라서 이걸 음으로 속해 볼 수도 있고, 양으로 속하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지, 대운. 그 다음에 세운도 마찬가지겠죠. 세운에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일진까지. 끝없는 음양의 기준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대운은 뭐냐면 이제 이게 그 간지 자체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합인 것도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계절에 의해서도 볼 수 있겠죠. 계절에서 이렇게 쭉 음양의 어떤 경향성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머릿속에 이제 떠올려 놓으시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맞는 원리라는 것이, 이 표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려 볼게요. 이건 저 정진방인가 어디서 해드렸던 표인데, 노트를 가지고 한번 분류해 보신 분들 다 해봤죠? 기억납니까? 때 그 자체의 이 표를 갖다가 그 여러분 좀 잊지 말고 이렇게 이게 뭘 볼 때 아주 유용하냐면요, 대운을 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대운을 볼 때 이제 기준을 뭘로 삼느냐에 다른데, 이제 우리 계절로 쪼개 봅시다. 뭐 계절로 크게 쪼개면, 해자축 신유술이 그 기준이 되겠죠. 이제 내가 이 칸을 다 질러 버리는 게 낫겠네. 뒤에 개별적인 그래. 자, 계절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기준이 돼서 이게 뭐예요? 양에 속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기준이 바뀌죠. 음에 속하고. 그 다음에 글자 자체의 자서죠. 우리가 자서에 의해서는 이게 양, 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육친 운용에서 작용하는 기운은 뭡니까? 이게 음이고, 이게 음이고, 그죠? 이게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이게 양이고, 음이고. 다시 음이고, 양, 음. 그 다음에 양, 양.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오행적인 속성에서, 그죠? 오행적인 속성에 의해서 음양을 쪼갠다면
금수를 다 그걸로 하고, 음으로 삼고, 그 다음에 중앙에 토선, 토는 뭐냐면은, 그 속성이 좀 섞였다고 보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정도차는 다 있겠죠. 진술충미가. 정도차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삼합에 의해서 결국 그 만들어지는 운동성을 생각하면, 자, 신자진이 뭐예요? 신자진이 음에 속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유축이 또 음에 속하고, 유, 축이. 그 다음 나머지가, 예, 임묘, 음묘. 그 다음에 수레. 삼합이 가는 것만. 예. 그러니까 저렇게 뭐냐면, 이제, 자축 임묘 진사음이라고 하는 그 간지 자체를, 물론 그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양의 숫자가 많고 적다고 해서 결국, 그, 강약만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글자 자체의 의미는 따로 있겠지만, 자, 이걸 그냥 음양적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들이대서 봤을 때, 예, 이 글자들이, 예, 들어와 있는 어떤 모양을 보면, 이 변화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 어느 곳에 많이 몰리게 됩니까? 뭐, 양이 뭐, 양의 기운이 이렇게 쏠려 있는 곳이죠, 그죠? 그러면 인대운에, 예,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망하든지, 크게 뭐예요? 발달하든지, 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 인자가 어디에 몰려 있다? 여기에 몰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글자 자체는 뭐예요? 예, 양운동을 많이 활발히 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음이 왜 이렇게 많이 배속되어 들어와 있죠? 그죠? 음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 결국 변화를 하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한계를 가진다는 거죠. 한계를 가진다. 예. 여기 이제 더 음양적으로 하면 운동성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겠죠. 운동성. 이 표를 그대로 뺏기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누워가지고, 한 두세 번 미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자에서부터 일양이죠, 그죠? 일양이니까, 뭐, 이게 이제 양기가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양기가 강화되는 방향이, 예, 사에서 뭐예요? 일양, 이양, 삼양, 사양, 오양, 육양,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음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음으로. 이걸 음양 표시를 하면, 플러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그 글자 자체의 어떤 운동성이나 방향성이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르다. 그러니까 대운을 봐 나갈 때 사실은 이제 큰 판이 벌어질 만한 게 어디 눈에 뚜렷하게 잡히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 잡히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그죠? 손판 잡히죠? 그 다음에 또 음량이 많이 몰려있는 게 어느 게 몰려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개수를 세워서 이제 많고 적음을 따져야 될 건데, 변화인자가 비교적 많이 몰려있는 게, 예, 그죠. 자나 축에서 조금 그죠. 변화인자 많이 몰려있죠. 그죠. 그래서 저런 음양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속성을 이렇게 쭉 취해보면 어떤 완벽한 어떤 극단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은 그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그 격용론 이런 걸 배우면서 이제 겪는 어떤 오류가 그 자체를 우리가 첫 번째 오행적으로 묶어버리는 오류. 그죠? 간지 자체 상태로 보지 않고 묶어버리는 오류에다가, 그 다음에, 예, 뭐, 모군이 와서 좋았다. 그 다음에, 화운이 와서 나빴다. 이렇게 한다면, 그 목의 어떤 총량적인 어떤 양하고,
화의 양적인 개념하고 이게 같은 걸로 대등한 걸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 데서 실제로 이제 오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만 원을 벌었다 모군이 와서 그럼 화운이 나쁘다면 천만 원을 잃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도 이렇게 뭐냐면 이 뭐 음양작용이 여기서는 뭐 전체적으로 음이 많죠, 그죠? 음이 많았다 여기 벌써 여기서 갑자기 양이 그죠 팍 피크를 이루죠, 그죠? 자연운동에서 양이 피크를 이루었다가 이 운동도 뭐냐면 큰 운동선 자체는 양이니까 양운동을 하지만 그 각도가 어떻게 해요? 이게 팍 솟아올랐다가 어떻게 돼요? 묘운동당에서 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완만하고, 그죠? 그 운동 단계가 완만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좀 섞여 있으니까. 비교적 그래도 이제 양의 인자가 많죠. 이게 세모라고 했어도 이거는 조건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조건 따라서 이게 오양, 양의 다섯 번째 단계에 있으면서 양의 속성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인데, 다른 조건이 부여될 때만 뭐예요? 신자진으로서 삼합에 의해 갈 때에 그것이 허물어지죠. 허물어지는데, 밖으로 드러난 것은 그 양의 기운이 대체로 많이 몰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위로 팍 솟구치는 운동을 한다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완만하게 굽어지는 운동을 한다면, 이 운동은 뭐냐면 이렇게 막 벌어지게 하는 거죠. 무성하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무자와 거의 동작을 갖게 해서 결국 무성하게 해주는 어떤 작용이 비교적 활발하게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기빈천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인자로서도 이 지는 또 채택해서 봅니다. 예. 그 다음 사는 사 자체로서는 이미 육양지처고 화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건 알지만 뭐예요? 조건부에 의해서, 예, 음의 작용을 일으키는 작용도 한다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음의 씨앗이 들어있죠, 그죠? 음의 씨앗이 사중의 경금이죠, 그죠? 사중의 경금. 그 표를 언제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4에서부터 6, 축. 기억납니까? 신자지. 이렇게 해. 그죠? 4하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저 해묘미 바로 가면은 해묘미 뭐예요? 인 오수 기억나십니까? 이 표. 예예. 예. 그래서 조건부로 결국 이제 예, 양의 끝에 있으면서 결국은 음을 갖다가 결국 회임 예, 씨앗을 갖다가 안고 있다가 그것이 조건이 부여될 때 예, 바뀌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표리부동이죠, 그죠? 예? 표리부동의 양상. 오는 뭡니까? 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성이 그 음양이 약하게 잡혀 있긴 하지만 비교적 이제 양의 기운이 많이 성해져 있는 모양이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합의 결과물이 삼합의 한 중간에 있죠, 그죠? 삼합의 결과물로서 그 한 가운데서 가장 화운동을 활발하게 하니까. 예, 저런 자리에서 변화가 적을 많이 만드는 거죠. 미가 이제 좀 야사모사하죠, 이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죠. 위치는 분명히 우리 계절로 생각한다면 음력으로 6월 염천인데, 실제로 운동은 이미 뭐냐면 이게 이음의 단계에 나서버렸고, 글자 자체도 뭐냐면, 예, 자서에 의해서 음양의 단계, 음에 속해버리고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속하는 거죠. 전에 우리가 한번 정리해드렸지만, 묘하고, 미하고, 그죠. 해묘미는 결국 목운동을 이룩함으로써 그것이 뭐냐면, 예, 과정을 말하는 것이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해묘미 대운의 대부분 다 뭐냐면은 잘 망하지도 않고 잘 흥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변화의 양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대지의 자도 마찬가지로 물론 음의 위치에 속해 있지만 결국 어디에요? 조건만 부여되면 양으로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 음양적인 어떤 그 분류나 속성만 가지고 보더라도 어떤 극단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극단.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이렇게 평형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준하초동 사시의 어떤 왕래가 평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 반자 도지동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반자는
고지동이다. 그죠? 물론 우리가 그런 이제 플래닛에 살고 있으니까 저런 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저런 어떤 뭐예요? 반자 어떤 극단에 가지 않고 그렇게 더위가 한없이 진행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겠죠, 그죠? 예. 다 타서 말라버릴 거잖아요. 예. 그 다음 추위가 한없이 진행된다면 말 그대로 빙하기가 될 것이고 얼어붙어서 생명력이 없는 어떤 공간이 될 것이고 근데 우리는 저런 그 극단에 이르면 다시 뭐예요? 돌아온다는 거죠. 돌이킨다는 거죠. 예. 그런 우리가 이제 그 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진리로 생각하는 거죠. 반자 도지동이라는 말을. 근데 그게 없는데 가면은 결국 이제 극단에 가면 결국은 끝나버리는 거죠. 극단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뭐냐면 지구가 디자인되어 있고 그 지구의 여러 가지 그 자연 운동을 이렇게 지지로서 12단계로 쪼개었을 때 저 정도로 표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히 이제 승부를 이렇게 좀 강하게 몰아나가는 어떤 공간이나 위치는 저런 자리에서 이제 결국 부귀빈천이 크게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상대적인 어떤 요 두 개의 힘이 뭐 요 정도 이렇게 봐도 돼요. 사실은. 자축의 이 힘을 다 합쳐서 결국 이제 인과 거리 거의 비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이 염두에 더 놓고 결국 음양적 기준으로 저걸 갖다가 계속 뭐 자를 만나면 수다, 축을 만나면 뭐 토에 속하고 겨울에 흙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습관보다 이제 양적으로 부귀빈천이 많이 바뀔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부귀빈천일 것이고 자연에서는 뭐예요? 자연 운동이겠죠. 그럼 자연 운동의 변화량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운동성이 뚜렷하게 이렇게 몰려 있는 구간에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보면 우리가 그냥 사시를 생각해 보세요. 사시오행. 이게 먼저면 음력 정월 달이죠, 그죠? 양력으로 뭐예요? 2월 달이죠, 그죠? 그래서 봄이 와서 천지 만물이 소생하는 입춘이 들어있는 달이죠, 그죠? 그래서 음에 갇혀있던 놈들이 결국은 도저히 갇혀있지 않고 밖으로 모양을 드러내는 계절하고, 그 다음 요 계절은 어느 계절이에요? 음력 8월이죠, 그죠? 음력 8월에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요? 다 열매를 먹고 결실해서 떨어져 내려오는,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져서 나가는, 그래서 인하고 유하고 저런 기운이 왔을 때에 가장 그렇게 큰 변화,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인대운이나 유대운에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고, 어떻게 저런 경우에 뭐 자빠진 놈을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밟아준다. 그러니까 저럴 때 이제 나쁜 어떤 흐름으로 한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운 자체에 막 계속 골병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글자들은 이게 한 점 희망 이런 게 있죠, 그죠? 한 점 희망. 요런 게 뭐냐면, 한 점 희망이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신자진으로, 그죠? 사막 운동에 보면 신자진에 결과하면서 진중에 있는 개수가, 밖으로 딱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음으로서 딱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음을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운을 뭐 우리가 하루라고 친다면은 전부 다 양운동이 강하잖아요. 양운동이 강하니까 양의 운동에 의한 해로움을 위해서 많이 받더라도 한밤중에 뭐냐면은 그래서 이게 철창에 갇혔다. 이 양 때문에 자기가 못 움직이고 갇혔는데 음이 와서 도와주는 것은 뭐냐면 그 밤중에 무슨 이렇게 사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밤하늘에 이렇게 뒷골 야시가 와서 도와주는 거. 이런 거라도 겨우 이제 있어서 결국은 자기를
극단적으로 어떤 삶의 어떤 성공이나 뭐 번영 이런 것을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아무렇게 말해도 맞다니까요. 힘들다 이러면 그래도 힘들어도 길은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원은 있다. 예, 희망은 있다. 그죠? 예, 좀 참말입니까? 지내보면 안다. 왜 반드시 이 작용이 그죠? 예? 이 글자를 자극할 때마다 그러니까 신이나 자가 와서 수시로 이렇게 수운동을 일으켜주잖아요. 그 수운동을 만들어주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거꾸로 이걸 잘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나가고 있을 때 뭐가요? 예, 땜은 무엇에 무너진다? 예, 실금에서부터 자빠진다. 예,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극단의 어떤 이 번영이나 쇠퇴 이런 것을 해소해주는 뭔가 씨앗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럴 때에는 이제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부귀빈천을 봐줄 때 확실하게 봐줘야죠. 일 끝났다. 인생 끝났다. 뭐, 내복한 뭐, 이게 다 완전히만. 그러니까 갈로면 이때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예. 지금도 여러분이 보면 뭐, 지금도 산천초목에 나무, 지금 이제 음력 신월이잖아요. 신월에 아직도 나무잎이 푸르다니까요. 예. 나무잎이 푸른데, 지금 음력 8월달, 양력 9월달 되면은 어지간한 놈은 다 떨어지죠. 예. 그때부터 가장 많이 떨어지고. 결국 부귀빈천이 가장 많이 바뀌는 공간, 이런 공간을 대운을 보면서 어떤 오행적인 속성으로 분류하지 말고 양적인 속성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여러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훈련을 분명히 한다고 해도요. 인목이 왔으니 이런다. 팔자 풀이를 해나갈 때 보면 그렇죠. 이게 워낙 습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인목이 왔으니 이렇게 했는데 인목하고 묘목의 양상 완전 다르다. 이때 뭐냐? 잘 봐보세요. 여기 여러분 실관할 때 해묘미가 팔자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제 팔자 안에 넣어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대운에서 이런 글자를 만났을 때 해석을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해묘미는 뭐예요? 목기가 성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목기가 성에 있다는 것은 유두, 예, 시작은 이때, 뭐 꼬리는 무미다, 이거 유두 무미. 결실 매듭이 잘 난다, 안 난다. 결실 매듭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결실 매듭이 그러면 없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예? 결실 매듭이 없는 거. 그럼 주로 뭐예요? 교육적인 일, 기획, 디자인, 광고, 필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호술이나 사유추구의 동작은 뭐냐면 가장 역동적인 움직임이죠. 인호술이 역동적 움직이는 것이고 사유추구는 뭐예요? 결론을 짓는 거거든요. 매듭. 그런데 예. 해묘미는 그거와 정반대죠.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 행위에서는 행동 말고 말. 그래서 말로 먹고 사는 거. 생각이나 기획으로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꾸미거나 장식하는 것으로서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허허벌판에 뭐예요? 예, 건물을 세워 올리는 거. 해묘미라는 거 동작 자체가 그죠? 예, 목운동을 음기에 갇혀있던 놈을 밖으로 삐져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거니까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죠.